바른미래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과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지난 4일에는 6.7조 원 추경 편성 중 3.6조 원의 국채 발행 없이 빚 안 내고 꼭 필요한 사업만 하도록 하는 짠내 추경을 하겠다는 발표를 했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민생 경제 관련 우선처리 중점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을 치유하기 위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법, 신성장 육성법,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한 채무자회생법 등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한편 어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국민의 일상생활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중점 추진 법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집권 세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비상식적 관행을 몰아내고 국민 정서에 맞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낙하산 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공정성을 해치거나 부당 이득을 얻도록 하는 경우 통제수단을 마련하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 공개하는 손해원법, 본인 배우자 직계 존비 속이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을 금지하는 국회법 등입니다. 낙하산 방지법은 현행 공직자윤리위원회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토록 하고 정치권의 보훈 인사를 방지하며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소강 상임위에 제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고자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채용절차 공정화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이 되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고용세습과 채용 비리를 근절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바른미래당은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안을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동의 의사에 반해 가늠한 경우 강간죄로 처벌하는 성폭력 처벌특례법,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가해 학생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방지법,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 특례 규정을 마련한 스토킹 범죄 처벌법, 아동학대 범죄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에게 수강명령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법원이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반드시 부과하며 가해자가 임시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폭력 범죄처벌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적한 민생 법안과 추경을 위해 오늘이라도 민주당과 한국당은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황교안 대표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차별 발언에 이어 청년들에게 아들 자랑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계시는데 소설 같은 이야기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고 한 선의는 좋습니다. 하지만 소설과 현실을 구분 못하는 황교안 대표님, 이번 기회로 소설과 현실의 거리만큼 청년과 꼰대의 거리가 멀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정치는 현실 속의 청년을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국회를 열어 교섭단체 3당이 합의한 청년기본법부터 통과시키는 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